이영주위원 모시고 지금부터 이제 알아보려고 하는 주제는 한국의 외교와 안보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아마 걱정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참 또 최근에 보니까 뭐 지소미아 카드를 만지고 있다. 네. 그 참 대책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네. 그 말씀 좀 해주시죠. 네. 그, 저는 지금 이게 그냥 우리는 말이죠. 그냥 국민들이 이제 단편적으로 보다 보면, 아, 이게 뭔가, 우리는 옛날에도 이제 일본하고, 또 그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반일인가 보다. 그냥 이제 일본에 대한 어떤 해묵은 감정을 가지고 일어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대다수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 근데, 그들의 어떤 행동, 지금 집권 세력의 어떤 행태들을 쭉 우리가 한번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단순히 일본하고 갑자기 뜬금없이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그러면 왜 지금 일본하고만 그러느냐? 사실은 보면 미국하고도 이 미국하고 일본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미국하고 일본 굉장히 긴밀하게 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그리고 미국의 세계 전략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제 우리하고 요 우리가 빠지기 쉬운 오류가 국제관계를 볼 때 우리를 주변으로 해서 우리하고 일본만 본다든지 우리하고 북한만 본다든지 이러기 쉬운데 저는 항상 얘기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열강 그것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지도를 꺼내놓고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미국의 전략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미국은 사실은 지금 중국하고의 굉장한 어떤 긴장관계 있지 않습니까? 뭐 워싱턴에서는 온통 중국 관심밖에 없대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중국 본토 유학생들은 거의 안 받고요. 비자도 잘 안 나오고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차이니즈 아메리칸들은 대부분 타이완이즈입니다. 혹은 홍콩 출신이거나 그렇지 본토 출신 별로 없으면 미국에서는. 그 왜 그러냐. 미국은 굉장히 중국 경계를 합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아주 심해졌는데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전략적인 이유도 있고 그러나 실제 중국 자체도 우리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보면 우리 북방정책 할 때 중국이라는 데가 야 이제 개혁개방해서 여기도 완전히 이제 자유민주주의 가구나. 자본주의로 가는구나. 우리 착각을 했죠. 근데 진출한 사람들 다 뜯기고 바보죠. 그죠? 그래서 전부 쫓겨나오고 제대로 재미본 기업들도 거의 없고 없죠. 역시 봤더니 전화라는 전체주의 국가구나. 이런 걸 우리가 많이 느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미국이라는 미국을 중심한 자유민주주의 체제하고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이 전체주의 체제가 저는 계속 대립하는 상황으로 갈 것이다. 그런데 그런 거를 이제 정확하게 봐야 그걸 정확하게 봐야 뭐 사관 사람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나라를 이끄는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요. 근데 구한 말 때 그런 걸 못 읽어가 또 나라를 잃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그냥. 지금 말씀하신 그겁니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그냥 해양 세력과 대립 세력의 대결이고. 그렇죠. 전체주의하고 자유민주주의 대결인데. 대결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 다 옛날에 끝난 건데 뭐. 맞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 그게 우리는 끝난 줄 알았죠. 아.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90년대 요럴 때만 해도 사실은 그때는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네, 그때는 또 미국도 사실은 약간 착각을 했죠. 착각을 했죠. 네, 네. 네. 근데 지나고 나니까 아 이게 아니구나 이렇게 된 거고 이제는 이 긴장이 본격화되는 중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본은 아주 발빠르게 이것을 읽고 미국하고 동맹관계를 공고히 하면서 자신들의 어떤 이 동북아에서의 안보라든가 이런 세계 생존전략을 하고 있죠. 그 사람은 늘 빠르니까. 아, 그래서 저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다. 이 일본이 특히 이번에 이제 북한에 대한 제재와 관련해서 북한의 제재 위반을 감시하는 데 있어서 이 그러니까 이 동아시아 쪽의 이 해양, 바다에서의 감시체제, 이거를 일본이 지금 손들고 그걸 자기들이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사실은 이 아시아 쪽 바다를 자꾸 누비기가 상당히 귀찮기 때문에. 그렇죠? 비용도 많이 들고. 네, 네. 그러니까, 아, 일본이, 야, 우리가 할게.
이래가지고 일본 총대하고 지금 하는 중이거든요. 미국을 등에 업고. 제가 이제 그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를 더 하면은 30대 초반 네. 그러니까 한참 젊은 나이 때 일본 학자들하고 교류를 하면서 무슨 생각을 많이 들었는 거 아니까 역시 그 일본 학자들은 좀 넓게 보더구먼 그 당시도. 네. 그러니까 자기들의 원유수송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죠. 민감한 부분들이 굉장히 나는 그때 인상적인 아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고립돼 있는 사회도 고립돼 있구나 네, 지식인들도. 네, 네. 그러니까 이 일본만 해도 어쨌든간에 그 제국주의 경영을 한 네, 맞습니까?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전 보는 시각이 좀 다르다라고. 아주 넓었던 것 같아요. 네, 우리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식민 지배를 받고 이러면서 피해 의식이 이제 커져 있는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을 주변국들하고의 이 작은 관계들, 그다음에 감정, 그다음 역사. 지나간 역사 이런 걸 중심으로 본다. 전략을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세계 전략을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나라가 저는 세계 전략이 과연 있나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가장 그 네. 이제 살면서 가슴이 아픈 것 중에 하나는 전략 부재의 나라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네.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면 항상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나 미국에 있는 그런 전문가들이 저 나라는 왜 저래? 왔다 갔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나라죠, 사실. 정권이 바뀌면 나라의 큰 기강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리죠. 모든 걸 다 국내 정치용으로 다 소진시켜버리죠. 그렇죠. 지금 지소미아를 카드를 내는 것도 국내 정치용 카드로 쓰겠다는 거죠. 그런 거죠, 지금. 네. 사실은 이 지소미아라는 게 이 사실은 한미일 동맹 그리고 더 크게는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간의 큰 어떤 아시아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한 일환이거든요. 큰 일종의 이제 일종의 그 코너스톤하고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 우리가 나서가 그걸 유지하기 위해 오히려요. 그럼요. 약진 오히려 약진. 사실은 우리가 일본한테 줄 것도 별로 없고 솔직히 말해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야 우리가 이거 좀 할게 이래서 이 나라 저 나라 사실 우리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정치 이것도 국제 정치거든요. 그러면 우리 국내 정치도 그렇고 또 정치라는 게 좁게 보면 사람들이 모이면 다 정치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어떤 집단에서 어떤 사회생활을 할 때도 결국에는 여러 이슈가 나올 때 그것을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사람이 나중에 헤게모니를 차지하게 돼 있습니다.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 야, 네가 이거 해결했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네가 이거 맡아봐봐. 그건 이렇게 정확한 되거든요. 말씀이시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하가 좀 오래 롱런하려면은 사장이 자기한테 기대할 수 있도록 자꾸 자기 영역을 확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요. 그러다 보면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 사장도 되고 하는 거죠. 네. 이것도 네.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으니까 네. 이 있으면 더 많이 맡겨달라. 이렇게 그렇죠. 해야 되는 거죠. 나중에 그래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돼야 되는 거죠. 되는 거죠, 그냥.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존을 해나가는 것인데 근데 우리나라는 보면 자꾸 나는 안 할 거야. 난 여기서 빠질 거야. 나는 거기 끼기 싫어. 너희들끼리 해봐. 그렇죠. 이런 거잖아요. 똑같은 거. 그러니까 좀 뭐하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왕따 되는 왕따. 왕따 되고 나중에 소외되고 배제되고 그래서 중요한 정보에서 배제가 되죠. 인간생활, 인간관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회사생활 하든 정치를 하든 동맹이 이런 동맹의 의미를 먼저 생각해야 되잖아요. 동맹의 요구를 먼저 생각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의무로 우리는 이제 의무를 하는 것을 피해의식을 가지고 해요. 우리가 왜 그것을 해야 돼?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의 이 어떤 역할, 롤을 갖다 정확하게 찾아가지고 거기에서 아주 본 핵심적인 역할을 막 하고 그 과정에서 주변국들을 끌어들이고 막 하면서 우리가 나중에 이 위상이 커졌을 때 그럴 때 우리는 그게 저절로 우리의 국력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게 나중에 경제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만한 그런 규모의 나라에서 어떻게 독자적인 그런 안보 체계를 구축할 수 없잖아요. 그거는 우리 비용을 가지고. 굉장히 비효율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일본만 보라고. 일본만 보더라도 얼마나 똑똑하냐 이야기예요. 일본 정도의 경제 규모를 가지더라도 자체적으로 중국에 맞설 수 없다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주고받고 하면서 이렇게 좀 좋은 이미지를 가지면서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고집이 세고 어떻게 그렇게 안하무인이고 어떻게 그렇게 자기중심적인지 살면서 참 정말 어리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밑바닥에는 이제 역사관이나 세계관이 그 주사파적 그 세례에 의해서 완전 삐뚤어지다 보니까 사실은 어떤 해양 세력이나 외부의 어떤 세계하고의 어떤 교류 그리고 그것을 통한 동맹을 통한 어떤 우리의 위상을 확대하는 것 이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침탈당한다. 우리가 피해를 입는다. 우리가 식민지화된다. 이렇게 피해의식을 가지고 보고 있고 그 이면에는 사실은 그런 어떤 식민지론, 해방전후사 이런 것들이 이제 깔려있는 건데 그래서 사실은 공산주의 사상을 제3세계에 퍼뜨리기 위해서 그 당시 나온 이론들이죠. 그런데 거기에 아직도 젖어있는 겁니다.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우리 역사상 말이죠. 중국이란 나라는 매우 위험한 나라예요. 그리고 항상 중국이 힘이 너무 세면 우리 항상 힘들었어요. 그럼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강대국이 이렇게 좀 비문명적인 강대국이 하나가 있으면 그 주변국들은 항상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은 굳이 우리가 무슨 뭐 자유민주주의 이런 얘기도 안 하더라도 당연한 어떤 힘의 역학관계에 의해서 우리는 주변국들 간의 동맹을 맺고 그것을 막아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게 상식이잖아. 네, 상식이죠. 상식. 살아남으려면. 네, 상식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가 뭐 먹고 사는 이런 문제를 떠나가지고 우리가 인간이니까 이 북한이라는 나라가 한 명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2천만이 넘는 사람이 이렇게 압제를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인간이면은 짐승이 아닌 인간이면은 보편 가치에 대한 좀 그 목마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살릴 수 있는 굉장히 귀한 것도 우리가 북한 사람들을 구해야 된다, 저 사람들을. 우리하고 꼭 같은 언어를 쓰고 우리하고 비슷하게 생겼다. 우리가, 그 사람은 이 사명이 있을 때 희생하고 헌신할 할 수 있잖아요, 그지? 네. 그리고 그 중국이라는 나라는 기본적으로 그 압제 체제를 서포트하는 그런 체제라는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네. 보편 가치에 대한 그렇게 존중심이라든지 갈급함이 이렇게 나라가 없으니 도덕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나라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거에 영국이란 나라 그 엄청난 피해를 보면서도 노예제도를 스스로 철폐하지 않습니까? 네. 그 우리가 북한의 인권 문제를 보호해주기 위해 가지고 좀 더 완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비용을 치르더라도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어야 나라라는 게 나라답잖아요. 나라답다는 게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 살면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는 특히 북한과 관련해서 우리 국가라는 개념이 희박한 것 같아요. 국가. 그러니까 북한하고 우리는 사실은 뭐 우리가 이제 통일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한반도와 부속도서가 대한민국이다 말은 하지만 헌법에서 실질적으로 국가의 기능을 보자면 이 남한의 이제 대한민국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사실 북한은 우리하고 완전히 다른 체제죠. 그러니까 국가가 다른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민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자꾸 연결을 시키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대한민국이란 나라예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그렇죠. 그게 이제 국가라는 그 단위에서 우리가 합의한 그 우리의 국가거든요. 그리고 북한은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하고 모든 게 많이 유사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 문화도 비슷하고 민족도 같은 민족이고 이렇게는 하지만 그리고 언어도 같고 그러나 국가는 완전히 다른 국가죠. 예, 체제도 다르고 그렇다면 우리가 국가를 만들 때 국민들이 이제 모여서 사실 이제 국민들 간에 합의를 하고 우리가 그걸 총선을 통해서 이 건국을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건국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합의를 한 거예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이렇게 건국을 한다라고 합의하고 그걸 통해서 그걸 총선을 통해서 확인을 했죠. 국민들이 승인을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닌 바로 옆에 북한이라는 그 체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게 민족만 같을 뿐이지 오히려 거기에서 우리의 어떤 우리의 체제를 위협하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는 우리는 단호하게 나가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합의된 정신이죠.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가와 민족이 서로 다른 개념인데도 이것이 굉장히 이해를 못하고 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엄밀히 말하면 사실 민족이라는 개념 자체도 사실 과거에 우리가 민족이라는 것은 국가를 염두에 두고 나온 것이기 때문에 사실 과연 우리가 북한하고 같은 민족이냐라는 것도 사실은 좀 어폐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자꾸 이렇게 맹목적 민족주의를 내세우면서 우리 민족끼리 우리 민족끼리 하는데 사실 그렇게 따지면 멀리 보면 자 그러면 그 민족의 개념은 또 뭐냐? 그럼 몽고 사람하고 우리는 완전 다른 민족이냐?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허황된 어떻게 보면 아주 그 아무런 실체가 없는 개념에 속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개념 때문에 모든 지금 외교라든지 안보라든지 이런 문제가 다 많이 흔들리게 돼버린 거잖아.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한때는 우리가 또 근데 같은 조선이라는 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갈라진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그 감정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는 조선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린 조선의 백성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이걸 명확하게 우리 인식을 해야 된다. 그렇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어쩌면 이제 사실 우리가, 만약에 독립전쟁이라는 게 있었더라면, 그래서 정말 치열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비참할 정도의 어떤 상황을 거치고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독립을 쟁취를 했다라면, 아마 이렇지 않았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근데 어떻게 보면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그냥, 반사적으로 사실 독립을 한 측면이 크지 않습니까? 그럼요, 물론 독립운동을 열심히 했지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독립국가의 정체성 이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상당히 저는 약하다. 그런데 이제 그 공감대가 언제 생겼느냐. 6.25라는 전쟁을 통해서 사후적으로 생긴 거죠. 그래서 전쟁을 겪다 보니까 그전에는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자유가 뭔지도 잘 모르고 자유민주가 뭔지도 잘 몰랐는데 전쟁을 통해서 이 인민군의 행태와 그리고 이 공산주의 체제라는 것이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체감을 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반공 사상이 생기고 국민들이 아 자유가 중요하구나라고 깨달았는데 이제 저는 그것이 이제 전쟁 통해서 6.25 통해서 생기다 보니까 그 이제 지금으로부터 보면 한 벌써 한 70년이 지났잖아요. 이제는 그게 희박해진 거예요. 그 세계도 다 이제 경험했던 사람들 사라지고. 네, 이제 희박해진 거예요. 그래서 체제에 대한 어떤 공감대가 상당히 옅어지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나라나 다 마찬가지지만 이 체제에 대해서는 교육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이 국가가 성립하던 그 과정과 또 전쟁 이후에 우리가 체제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그 과정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교육하고 공감하고 토론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 그걸 너무나 소홀히 해온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는 국가가 위기에 처했다. 우리 스스로,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때문에 위기에 처한 것도 있지만 국가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꼭 필요한 노력들을 그동안 너무나 많이 소홀히 해요. 소홀히 해왔죠. 네. 그래서 이거는 정말 반성을 해야 되고 저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와서 보면 이 보수 정치 세력, 대한민국의 주류 세력인 보수 정치 세력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나 안일하고 안일하게 해왔다. 정함이 예, 그럼요. 그 중요성을 간과했던. 예, 특히나 제가 이렇게 보면 이제 그 전에 군부 정권 때에는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는 그것이 굉장히 강했는데 민주화가 되면서 그래서 민주화는 좋은데 그 민주화 이후가 문제였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이 민주화가 일어난 이후에 군부정권과 사실은 YS 세력이 손을 잡았잖아요. 그 손을 잡았을 때 이게 일종의 전 명예혁명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 체제, 이런 어떤 그 민주화가 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이후에, 그러니까 YS 이후에 뭐 이회창이라는 거 쭉 보수 세력이 있었지만 이들이 과연 이 민주화의 성격은 무엇이었는가? 이 어떤 6.29는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그럼 이후에 우리가 지향해야 할 자유민주주의는 무엇이고 그러면 이 야당 세력, 즉 DJ 세력들이 저들 그러니까 그 제야 세력과 손잡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들은 우리 또 어떻게 경계를 하면서 봐야 되고 또 견제할 건 견제할 이런 부분에 대한 저는 정리가 필요하다 이야기죠. 예, 그게 사실 없었던 거죠. 그렇게 하면서 그게 없는 상태에서 한 20년이 흘러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자유주의라는 게 자유라는 게 이 보수 세력의 가치인데 엉뚱하게도 마치 노무현 정부 때 탈권이라고 하면서 자유가 막 퍼진 것 같은 그런 착각도 일어나고 이 어떤 가치의 혼란이 굉장히 극심해졌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이 주류 세력에 대한 믿음이라든가 이들의 정체성에 대한 그게 과거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화 이후에 새로운 시대의 어떤 보수의 가치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세력의 자유민주주의 사상의 발전 이거를 우리가 갖고 왔었어야 되는데 이걸 좌파 쪽에 뺏기고 사실 국민들을 쏟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보수 세력은 도로 옛날로 돌아간 듯한 이런 어떤 국민들한테 인식을 준 거죠. 네, 그 점이 이제 조금 더 이따 한번 네. 다뤄보시죠. 지금 이현주 의원하고 이제 그 이야기 가운데서는 출발은 한국의 이제 외교 안보라는 부분으로부터 출발했지만 결국 결론은 한국의 정체성 위기라는 문제까지 이렇게 파급됐습니다.